예를 들어서, 자, 여기 퀴즈가 있어요. 퀴즈. 이거는 이제 yes, no 퀘스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네, 아니오를 써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 안 했죠? 어떻게 알지? 아닙니다. 왜냐? 아담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땐 죽음이 없었죠. 그 디자인에. 그죠? 죽음은 뭐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아이쿠.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수억 년을 받아들이고 진화를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진화되어 오는 동안 수많은 죽음이 있었죠. 수많은 고통, 질병이 있었어요. 실제로 화석을 보면 뭐 공룡이 암을 앓은 기록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그런 질병들이 이 화석 기록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수십억, maybe more 그러한 죽음이 이제 있었죠. 왜냐하면 화석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빅뱅, 오랜 연대, 그다음에 유신진화가 맞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다룰게요. 아담의 문제, 아담의 실제성 문제, 첫사람의 문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가 돼 버리죠. 그냥 옛날 이야기, 실제가 아닌 거. 그다음에 그럼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바로 원죄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근데 원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뭐 선악과 이런 게다 신화니까 원죄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실존 인물이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존임을 맞대. 그런데 진화도 맞으니까 인류가 원시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를 했고, 우리의 조상입니다. 원시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고, 그러다가 이제 진화가 막 됐어요. 그러다가 한 50만 년쯤 전쯤, 아니면 100만 년 전쯤에 어느 한 사람 또는 집단을 아담이라 칭하셨다라는 게 사실 지금 이게 신학의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론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균의 IQ 이상만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영을 불어넣으셔야 사람이 되는 건데, 언제 해요? 한 50만 년 전쯤에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진화가 됐는데, IQ 측정을 해봤더니 IQ가 20밖에 안 되네? 아, 이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영을 불어넣기에는 IQ가 좀 낮은데, 10만 년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한 40만 년 전까지 딱 보니까는 IQ가 40이네? 아, 40인데 0을, 이건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0을 불어넣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0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죄가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죄가 들어오죠? 그럼 이전에는 죄가 존재를 안 했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기괴한 신학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세라고 그랬죠. 이 기괴한 신학.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기괴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뭐 우리는 뭐 동성애 문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성경하고 다른 걸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이러한 신학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진화를 통해서 이제 언젠가 수백만 년을 지나서 이런 이제 사람 비슷한 게 형성이 돼서 어느 한 사람 집단을 아담이라 칭하셨다면 아담 이전에 수억의 죽음이 있었네요. 그죠? 근데 죽음이 뭐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네? 죄로부터 왔다며.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 한 사람.
어떤 종족 중에 택한 그런 게 아니라 첫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예? 흙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래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 또 첫사람을 생각하면 얘네는 안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믹스를 시키는 것은요 어거지예요. 안 맞아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뭐 죽은 거는 영적인 죽음 뭐 이런 거 아니냐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상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실제로 존재했던 첫사람의 범죄 때문이죠. 성경에 써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적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시고 그 실제로 죽으신 무덤에서 무덤이 비었죠. 마리아가 가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죠? 무덤이 비었다는 건 뭐예요?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물론 이제 몸이 다른 몸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뭐 영적으로만 죽었다 그러는데 왜 와서 육적으로 피 흘리시고 뭐 책찍찍 맞고 십자가에 못 봐서 죽으시고 육이 부활을 해야 돼요? 영만 부활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만 뭐 죽었다 말도 안 돼. 실제로 죽은 거예요. 여기 사망. 실제 사망이에요. 실제 사망. 실제 사망. 알겠죠? 요 전에. 요 사망. death. 실제 우리가 몸이 죽는 실제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육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것이 뭐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자, 이 사망이요 뭐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망을 이기셨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의 사망을 이기시는데 빅뱅 진화 즉 병, 고통,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왜냐하면 창조의 과정에 진화가 맞으면 빅뱅이 맞으면 창조의 과정에 병, 고통, 죽음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있어요. 그러셨다면 어떻게 사망이 자, 여기서는 육적인 사망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사망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건 뭐 신학을 깊이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믿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여기에, 병, 고통, 죽음 문제. 사회의 부조리,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뭐 잘못된 게 많고 이 사회에 잘못 돌아간 게 많고 얼마나 아픈 게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러한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선악과의 사건,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때 창세기 3장 17절에 이 저주받은 땅, 이 세상, 그죠? 이 저주의 그 죄로 인한 저주의 사망의 결과를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잠깐 볼게요. 죄의 문제. 자, 죄가 뭘까요? 그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 다 읽어봤죠? 아유, 아이들 얼굴이 안 보이네. 네.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노란 것만 이제 선생님이 볼게요. 이제 어떤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일 때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광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 이게 이제 뭐 조셉 프린스라는 그 목사님이 만든 그런 건데 이제 뭐 교단도 좀 다르고 이제 조금 다른데 그냥 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잘해놔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 하는 광경이죠?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죄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칠흑같이 검은 죄 내가 조여졌어요. 아주 이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양이고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 뭐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인지 뭐 하는 건지 써보세요. 채트에다가. 아무도 안 쓰네. 피내는 거. 피내는 거 좋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답을 좀 써야 돼요. 아, 염소를 죽이고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사 아직 안 지냈어요. He's sacrificing the lamb. 아직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검사하는 게 검사. 흠이 없어야 돼. 이제 양을 가져왔는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을 감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감정하다가 이제 하나 이 제사장이 쭉 보고 어떤 요구 이런 게 맞으면 이제 클린하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세레모니얼리 클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클린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요건 그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네. 요건 뭐 하는 거죠? 축복. 축복 아니에요. 죄를 덮어씌우는, 예, 안수하죠. 안수할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뭐, 예, 죄를 덮어씌우라는 거라고 한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치륵 같은 죄가 있죠? 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치륵 같은 죄가 있죠?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근데 양은 아까 흠이 없다 그랬죠? 근데 흠이 없는 양에게 흠이 없는 양이 이제 완전한 죄를 뒤집어쓰고 양은 흠이 없죠. 이제 밝은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의 그 깨끗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근데 누가 잡아요?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이거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양주인이잖아요. 양주인이 직접 슥 이제 양을 잡습니다. 직접 죽이고 피를 뽑고 이제 내장 발라내고 이런 거다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지을 때마다 이거 교회에 딱 단에 나와가지고 양 죽이고 뭐막배 가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겠죠? 네. 정말 적나라한 희천각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을 이렇게 요리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할렐루야를 하면서 이제 나는 죄의 사함을 입었죠. 자, 이게 이제 뭐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질 때마다 가서 양을 바치고 희생하고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죄를. 그런 거를 매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한 번의 제사로, 뭐죠? 십자가.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직접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다 아니까 구약 성경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거죠. 자, 여기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죄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요건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영어로 써도 됩니다. 성경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이제 이게 정답이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하나님과 약속으로 네,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뭐 그것도 죄는 죄죠. 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또,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불순종 좋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아우른다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위예요. 야, 우리가 그럼 매일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위.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 예, 죄로 인해서 생긴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은. 그죠? 자, 그러면 이 죄의 기원은? 죄의 기원은? 그죠?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죄는. 그죠? 그리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하에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생각해 봐요.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에서부터 만드셔서 흙으로부터 창조하신, 흙으로부터 빚어서 만드신 첫 사람이고, 그 첫 사람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세상에 이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저주를 받고. 근데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면 죄의 근원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은 막 이러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연구를 해야지. 왜냐하면은 성경을 그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안 믿고 그 상태에서 빅뱅은 확실해. 진화론 확실해.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근데 성경은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받아야 이해할 수 있도록 써진 책이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면요, 이 죄의 근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뱅이나 어떠한 또 진화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그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퀴즈입니다. 진화 또는 빅뱅 이론의 반대는 자, 1, 2, 3입니다. 1, 2, 3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좀 줄게요. 3. 선생님이 강의를 다 한 다음에 퀴즈를 냈네. 퀴즈를 먼저 냈어야 되는데. 나의 실수. 3 맞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 다 믿어. 교회 다니죠?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당연히. 근데 진화를 통해 창조하고 빅뱅을 이론을 창조하면 그러면 그 이론들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의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를 공격하면요. 원죄의 문제, 그죠? 첫사람의 문제, 연쇄 문제를 공격하면 이 성경의 그 복음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진화의 반대, 빅뱅 이론의 반대는 성경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성경 듣지 마. 진화론 교육, 빅뱅 교육. 성경 보지 마. 성경 말하지 마. 특히 자 성경 말하지 마. 여러분 막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 10년? 10년, 20년 전에. 20년 전에 확실하고.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뭐 이런 학교에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 뭐 누가 막 고발하고 막 이런 분위기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 도라이가 되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1968년에 아폴로 8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구 저기 달을 이제 돌았어요. 착륙하기 전에 이 비행사들이 한걸 한번 볼게요. We are now approaching lunar sunrise and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ith the second day. And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s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from the crew of Apollo 8, we close with good night, good luck, a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all of you on the good earth. 네, 인상적이죠. 자, 오늘날, 자, 화성에 이제 내일모레 착륙하잖아.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나사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사이언스 라이러가 뭐라고 했다고 할 때, 아이고 여기 보면, 자, 뭐예요? 지금 1998년에는 창세기 1장 읽고 있습니다, 그죠? 우주 배양사들이 달을 돌면서. 2021년에는 화성에 이제 로봇을 보내죠. 뭐 하고 있어요? Hunt for alien fossils.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빅뱅, 진화론은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성경에 비배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기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학생들도 에이, 그래도 과학적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빅뱅 이론과 관련된 노벨 물리학상만요. 한 60, 70% 물리학상 수십 년, 막 100여 년 됐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거기에 한 60, 70%가 다 이 우주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물리학 노벨상 받았대는데 여러분이 뭐 가서 아이 나 그거 안 믿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죠? 실제로 엄청난 양의 관측도 엄청난 그 정부의 돈을 써서 뭐 과학자들 지원하고 뭐 우주선 띄우고 그죠?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고 뭐 그죠? 이런 갤럭시들 다 이런 거 관측하는 거잖아요. 관측하는 거. 그죠? 또 이런 수많은 이런 세틀라이트를 띄우고 막 우주 천체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띄우고요. 그다음에 이건 옛날 얘기지만 이제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것도 실제로 관측이 된 거고 다 이거 과학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러한 빅뱅 아니면 진화론이라는 사고 안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밖에서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이라는 어떠한 그 파운데이션에 딱 자리를 잡고 보면요 많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요 가설이에요 다. 이러한 관측 결과를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가설이고요. 그래서 뭐 첫 갤럭시가 언제 나왔고 이건 그냥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봐요. 첫 스타가 어떻게 첫 별이 언제 생성됐고 언제인지 또 이걸 직접 관측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나마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란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12년인가요? 2012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연구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아닌 쪽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급팽창 이론 이런 건데 이거는 아예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테스트 불가. 뭐 이제 스트링 띠어리, 뭐 M 띠어리, 뭐 여러분 들어봤죠. 조건 이런 거. 그거 다 테스트 불가예요. 꽝.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이거는 실험으로 검증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그냥 수학으로 하는 이론이에요. 우주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시작을 했다. 수학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에이지가 언제고 뭐 이거 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빅뱅이라는 오래됐다는 그죠? 또 진화라는 그러한 토대, 그러한 이제 토대로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너무나 확실한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은. 진화론 너무 이걸 어떻게 뭐 금방 창조하되 하나님 뭐 6일 만에 창조 말도 안 되지. 너무 무식한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진리라는 확고한 믿음 하에서 보면요. 이게 다 해석이 있어요. 물론 우리 편을 듣는 사람이 적겠죠.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지만 해석이 있어요.